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선 건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영어가 잘 안 되고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일단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올바른 영어 교육 방법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저는 가난한 집안의 첫째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거든요. 거의 한 12번 정도를 바꾸셨어요. 택시기사, 우유배달,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열쇠도 하셨고 방수도 하니 직업을 바꾸시면서 제가 그래서 전학을 좀 많이 다녔어요. 원래는 원주라는 도시에 태어났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원주에서 다녔고 초등학교 때도 이제 1학년 때 원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천이라는 조금 더 시골로 옮겨가면서 거기서도 전학을 좀 많이 다녔고 중학교 때도 전학을 또 한 번 갔죠. 일산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이런 힘든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텃세가 심했어요. 친구들의 그런 텃세도 있죠. 모르는 낯선이에 대한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움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싸우고 이러는 거 자꾸 이제 애들이 저를 이제 제가 또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때는 또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시비 거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싸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거의 안 했죠. 매일 뭐 거의 꼴찌 가깝게 이제 시험을 보면은 한 40점, 50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퇴까지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자존심이 세고 운동을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노는 애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또 많이 걸었고 그래서 싸우고 자퇴를 하게 됐죠. 그렇게 자퇴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하루아침에 자퇴생이 된 거잖아요. 중졸이죠. 대학교 자퇴도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니까. 중졸이라는 그런 그 어떤 명절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친척들이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이 굉장히 차갑고 편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항상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싫었고 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저한테 계속 광고가 공부해라. 공부하면은 너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방황을 계속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제가 아는 건 딱 세 개였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몰랐고 근데 이제 국어를 하니까 국어는 좀 돼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학도 뭔가 공식을 좀 암기하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공식도 외우고 뭐 이런 인강을 듣고 이러면은 성적이 잘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영어는 이게 뭐 거의 그러니까 뭐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같이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엄청나요. 몇십 분. 그래서 영어 하나만큼은 내가 이제 그 뚫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제 생각엔 이게 어떤 그 목이었던 것 같아요. 복싱을 하다 보면 저보다 항상 세고 저보다 강한 상대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상대랑 싸울 때 그 오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관장님이 뭐 누구를 지목해줬다 그러면은 링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키가 크던 덩치가 크던 무섭게 생겼던 어쨌든 저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어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거든요.
너무 뚫어내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거는 그래도 한번 해내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머리가 좀 좋았다 하면은 뭔가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잔머리를 굴렸겠죠. 스킬 같은 걸 막 찾았겠죠.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근데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막 아는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저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보이듯이 해석하는 거, 영어 해석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소설 읽기. 소설만 읽으면은 영어가 잘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소설 읽기도 해봤고,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일기 쓰면은 또 영어 잘해진다 해서 영어 일기 쓰기. 문장 암기. 뭐 통문장 암기 그런 게 있어요.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하면은 영어를 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라디오 듣기, 그리고 뭐 쫄라면 같은 걸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영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수히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영어가 도저히 이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도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영화로 영어 공부하기였어요.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한 문장씩 했어요. 저는 한 문장을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100번 정도. 그러니까 들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나가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편을 끝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래는 애니메이션으로 했고 애니메이션을 또 한 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영화하고 또 한 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영어가 진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이런 노트북을 여기 그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항상 이렇게 이제 저거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예요. 엔터바를 듣고 따라오고 근데 어느 날에 영화를 보는데 이게 한국말처럼 이렇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그 저는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정복해서 뭐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냐. 근데 그때 저한테는 자퇴생이고 중졸에 어떤 그런 차별받고 이런 상황에서의 저한테는 영어 딱 하나라도 내가 해내고야 말았다는 그 느낌이 너무 저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